오늘은 한국에서 재배한 식물로 천연 염색한 턱받이 내추럴 빕을 소개해 볼게요. 소재의 선택부터 은은한 색감을 위한 천연 염색 공법, 그리고 마감과 디자인까지 세심하게 고려하여 제작된 턱받이입니다. 전라북도 진안에서 직접 재배한 천원 올려만을 사용해 천원 염색 공법으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색감부터 너무 예쁘죠? 백토밀크, 가자토프, 커피모차 3종입니다. 흡수력은 2배로 증가시킨 르프테리. 르프테리 양면으로 흡수력은 4배 높습니다. 특히 이유식할 때는 정말 편리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체형을 고려한 세심한 디자인입니다. 성장하는 우리 아이의 목둘레에 맞춰 간편한 스냅으로 둘레를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고, 여러 자세와 팔 움직임이 불편함이 없도록 곡선형 디자인을 더했습니다. 기존 턱받이보다 사이즈가 업된 사이즈라 사용하기 편해요. 저희 아기는 두 돌인데 아직까지도 턱받이가 필요해요. 주로 국물을 먹을 때 흘리기 때문에 턱받이를 사용해줍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실리콘 턱받이보다 훨씬 편해하고 좋아해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별 기준에 의한 제품의 안전성을 인증받았으니 안심하고 사용합니다. 오늘의 식단이 마음에 들었나봐요. 저희 아기는 국물을 너무 좋아해서 식사할 때 꼭 챙겨주는 편이에요. 아직 어려서 흘리는 게 많아서 턱받이는 꼭 사용해요. 아기도 식사할 때 불편함이 없으니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됩니다. 턱받이는 주변 임신, 출산, 지인 선물로 센스 있는 선물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다른 색상으로 바꿔달라 했어요. 좋아하는 가자토프 턱받이로 바꿔줬습니다. 아기들도 취향이 있다 보니 색상을 고르더라고요. 부드럽고 견고한 꼬임의 테리 원단은 흡수력과 통기성까지 뛰어나 아이와 엄마에게 포근함과 편안함을 선물해줘요. 세탁 시 미온수에 중성세제로 세탁하고 건조는 그늘진 곳에서 자연건조를 권합니다. 천연 염색 제품이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러운 색감으로 색이 바래요. 원단 자체가 부드러워서 식사 중간에도 입지면 등 급하게 닦을 때 닦아서 사용해도 자극이 없어서 더 편합니다. 외식하는 날은 턱받이를 필수로 챙겨나가요. 이전에 실리콘 턱받이를 챙겨가면 불편하다고 안 쓴 적도 많았지만 이렇게 일상류의 천연 염색 턱받이는 착용한 듯 안 한 듯 아기가 불편해하지 않고 가볍고 착용감도 좋아요. 식사 끝나면 간편하게 톡! 아기가 물고 빨고 하는 턱받이는 이제 안심하고 내추럴 빕으로 사용해보세요.